시즈, 샤이니 클로즈의 7번째 유닛이자 시리즈 내의 유일한 듀엣팀. 스타일리시하며 아름답고 소녀들의 선망 같은 분위기를 가진 멋진 2인조 유닛이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기만 한것 또한 아닙니다. 멋진 외면과 다르게 속은 깊고 진하며 본 시리즈의 배경인 츠바사하고도 연계점을 가지고 있는 유닛 시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즈, 나나쿠사 리치카, 아케타 비코토로 이루어진 2인조 듀엣 유닛으로 첫 공개는 2021년 3월 21일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세컨드 라이브 스텝 인투 더 선셋 스카이 1차 공연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유닛명 시즈, 이름의 유래는 영어의 여성 3인치 대명사 시와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인 시트, 발음은 지즈로 한글로 표기하면 시즈나 시즈, 둘 다 이 유닛을 뜻하는 이름은 같기에 어떤 식으로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제2아이돌 혹은 서브컬처 아이돌들이 넘치는 아이마스 시리즈에서 몇없는 케이팝스러운 분위기와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지닌 유닛 시즈, 실제 등장 시기인 2020년대의 일본 아이돌 팬덤 문화는 케이팝의 특성을 도입한 시기이기도 하고 샤니마스는 전체적으로 스토리에서 남성 팬들보다는 여성 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대중에게 먹히는 여고생들이 동경하는 아이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한참 젊은 팬들이나 일본 여성 팬들에게 유행을 탔던 시장 문화를 겨냥한 컨셉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시즈의 유닛 악곡 컨셉 역시 케이팝에 가까운 장르를 맡고 있고 그렇게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니치카의 마이데스크 대사인 세 살인 저와 제가 3명 있는 것 어느 쪽이 좋아요 라는 이 유래는 한국 아이돌 팬덤에서 유래한 밈으로 아이돌을 대상으로 극한 선택지를 주는 게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아이돌 문화가 일본 팬덤으로 넘어가 그것이 샤니마스로 수입되어 역으로 한국 아이돌을 모르는 한국 샤니 팬덤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첫 유닛곡 오마이갓의 작곡 편곡가인 코코보 유우키, 은솔이라는 두 인물은 오벨리스크라는 팀의 소속으로 대부분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여러 한국 아이돌의 일본 활동곡을 담당한 이력이 있으며 특히 이 둘은 한국 아이돌 트와이스 및 몬스타엑스의 곡을 작곡한 경력도 있기에 곡과 유닛이 공개되면서 유닛의 노선이 더욱 확실해지게 됩니다. 아이돌 마스터도 어느 정도 한국 시장을 노리고 공략을 한 경력이 있는데 아이돌 마스터 KR 꿈의 드림 통칭 드라마스나 슈퍼두퍼 같은 일본어 노래에서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악곡이 등장하며 2020년대부터 시리즈 프로젝트를 가리지 않고 K-POP의 특성이 드러나는 곡들이 드러나는 추세였는데 시즈의 곡은 걸크러쉬 분위기에 힙한 베이스를 도입하면서 더욱 K-POP스러운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다 24년 8월에 열린 한국 디제잉 이벤트 김치쿠라의 아이마스 최초로 시즈가 선두로 내한 공연을 하는 등 아이마스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어필해도 될 정도의 유닛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공식에서는 시즈의 장르를 걸크러쉬 팝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실제로 완전히 K-POP이라고 하기엔 J-POP의 색채가 묻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걸크러쉬 팝이라는 단어 자체도 한국의 프로듀스 101에서 시작된 단어이기도 하니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지만 샤니송으로 넘어오면서 받은 두 개의 신곡 해피리와 애프터런 같이 기존의 노래들이랑 다른 노선을 타는 다른 분위기의 곡들 역시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J-아이돌이자 아이돌 마스터라는 노선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피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컨셉이 한국 K-POP 문화에도 있기에 색다르지만 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애프터런의 경우는 이분이 추구하는 그런 MOE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더욱 가깝기에 샤이닝 컬러즈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걸크러쉬 팝 분류의 스타일리시하고 선망의 대상과 함께 퍼포먼스적 강인한 유닛이라 스토리 역시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CG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잿빛의 이야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현실적이고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깊고 진하며 치밀한 심리 묘사, 때때로 플레이어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의미를 묻는 깊은 스토리성의 특징으로 샤니마스의 스토리 중에서도 CG의 스토리는 깊다 못해 시리어스하고 헤비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현실적이고 무겁습니다. 또한 니치카는 사무원 하즈키의 동생으로서 나나쿠사가 자체가 츠바사의 사장 아마이와 관계가 있고 과거 라이벌 아이돌이었던 이카루가 루카의 경우 과거 미코토랑 듀엣이었다는 설정과 함께 아마이와 관계성이 있고 니치카가 동경하던 아이돌 야쿠모 남이라는 존재 역시 아마이와 깊은 관계성을 가진 만큼 꽤 중요한 위치의 유닛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분위기를 츠바사로 이적한 루카랑 그녀가 소속된 코메틱이 가져갔고 근래에 나온 CG의 시나리오 스토리 Not Enough 그곳은 무척이나 푸르게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성, 유닛으로서의 방향성과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초점이 집중되었지만 이전까지 나온 시나리오 세븐스나 육성 시나리오 엔딩 포인트까지는 둘의 관계성의 그 이상인 그 둘에게 있어서 아이돌이란 무엇인지 꿈이란 무엇인지 같이 현실적이면서도 그 스토리 내에서 보여주는 두 사람의 내면 속의 갈등과 고뇌, 생각 묘사 그리고 그 속에서 츠바사 프로덕션에 대해 깊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의 무게에 여의치 않고 현실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니치카, 완벽한 아이돌이 되기 위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던진 미코토, 아마이 사장의 과거와 이카루가 루카의 접점,
그리고 전설의 아이돌 야쿠모나미의 수수께끼를 통해 아이돌이라는 의의는 무엇인가, 아이돌에게 있어서 아이돌인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진짜 아이돌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이야기로 전개. 이 이야기를 통해 CG라는 유닛은 아이돌 마스터 시리즈, 나아가서는 아이돌 자체에 대한 자기 연극, 자기 비판적인 테마가 핵심으로 자리 잡은 유닛입니다. CG의 스토리라인은 다른 유닛과 다르게 시나리오 간의 연소성이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도 특징인데,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갈등이 피어나게 되면 그 갈등을 다음 스토리에서 해소하지만 또다시 그 안에서 갈등이 피어나는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아이돌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닛으로서 동료로서의 관계성도 갈등을 다루고 해소하며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아이돌이라는 가치관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해소를 보여주는 만큼 상당히 대조적인 콤비로 초절적인 퍼포먼스력을 가졌고 10년여께 실력을 키우며 츠바사그룹 이적 전부터 아이돌 활동을 해온 경력자이자 업계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지만 한편으로는 스토익이 지나치고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미코토. 한편 아이돌로서의 기량은 평범이하지만 아이돌에 대한 열정과 지식, 무엇보다 사람을 따르는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바라이어티적인 분위기, 얄밉지만 왠지 눈이 가고 주목이 가지만 그 인기가 실력이 아닌 걸 아는 니츠카. 전혀 정반대로 보이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갈등과 해소를 통해 성장하기에 좋은 콤비를 보여줍니다. 특히 니츠카는 미코토가 위험할 정도로 너무 앞으로 나아가거나 멈추지 않으려 하면 억제할 수 있는 최종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존재지만, 니츠카는 미코토를 너무 리스펙하고 동경하고 있는 나머지 그녀에게 어울리는 아이돌이 미코토의 발목을 잡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을 가학하고 비난하면서도 미코토에게 어울리는 그런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녀의 뒤를 쫓는, 아니 오히려 그녀가 희강에 질질 끌려가기에 프로듀서가 니츠카가 너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재하고, 그로 인해 너무 어둡고 이렇게까지 굴릴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왠지 웃지만 웃지 않는 조커 같은 행보를 보여주기에 위태로운 면은 미코토보다는 니츠카가 주로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미코토가 니츠카라는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전까지는 프로듀서가 억제 기억을 해주었고, 미코토가 방황하게 되었을 때도 오히려 붙잡고 주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를 생각하게 해준 게 개인 이야기를 다루는 그랜드였던 만큼 둘의 관계성은 아이돌이라는 가치관에서 이어지는 선이 더 많습니다. 또 두 명이서 자신만의 개성, 재능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을 안고 있는 것 역시 그런 분류의 특징 중 하나. 미코토는 노력만 하면 인정받는다, 관객들에게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해온 아이돌로서 퍼포먼스의 질을 추구한 나머지 자신은 무대에서 죽어도 좋다 같은 무서운 말과 함께 오히려 아이돌이 아닌 자신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오노르가 그랜드 사이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니츠카는 매력이 부족하다며 나에게는 재능이 없다며 자신의 실력과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가학하여 오히려 옆에서 그녀를 리스펙하는 존재의 말들을 전부 부정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소중히 생각해주는 존재는 없고, 본인도 그런 자신이 나약하고 멍청하다 생각해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의 가능성을 죽이고 노력의 방향을 그르치는 등 자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븐스 이전까지의 그녀들이 아이돌로 하나의 유닛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전까지 두 사람의 마음은 그냥 아이돌이라는 선으로만 이어졌지, 말한 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마인드로 인해 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기에 서로 다른 갈등으로 인해 유닛으로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지만, 그란드를 통해 점점 비전을 찾은 둘은 세븐스를 기점으로 긴 터널을 통과한 것처럼 갈등과 고뇌를 점점 풀어가며 지금까지 스토리 내에서 잡혀왔던 하나의 갈등이 아닌 배송 초기부터, 아니 어쩌면 그들이 아이돌이 되고 나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고민과 망설임,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올가미에서 점점 풀리며 엔딩 포인트에서는 단독 유닛 라이브 준비 과정 동안 돌아보게 된 결과 두 사람은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며 지금에 와서는 유닛으로서 소중한 파트너로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야기의 포인트. 지금은 그저 같이 있고 같이 그곳에 서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파트너적인 듀엣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코토를 중심으로 루카, 니츠카, 갈등과 고뇌 등 과거부터 쌓여왔던 앙금으로 남았던 이야기가 풀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그런 분류다 보니 그런 형태는 아직 남아있지만요. 작년부터 진행된 CG 이야기는 루카라는 존재를 두고 갈등하면서도 고뇌하고 계속해서 상처있는 이야기에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아이돌이란 무엇인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길은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흘러가는 만큼 앞으로 CG 이야기는 두 사람이 앞으로 맞이할 그 가시밭길 위에서 보게 될 어깨의 아이돌이란 현실과 이야기를 고찰하며 그 속에서 계속 같이 있고 계속 그곳에 서 있기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게 된 모습이 이 유닛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크러쉬 팝을 강조한 유닛답게 그녀들의 노래들은 하나같이 스타일리시하고 퍼포먼스적으로 대단하며 중독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마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분류의 노래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레이어드 윙크 파이탄의 오마이갓, 프라이어 프라이,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파노라마 윙 파이탄의 패셔너블, 바운싱걸,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캠퍼스 칠탄의 포비던 파라다이스, 스위터스트 바이트, 하이트 스토리,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송포 프리즘 해피리, 침묵의 노래의 해피리, 그리고 송포 프리즘에 공개된 신곡 애프터런을 불렀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송포 프리즘으로 넘어오면서 해피리와 에포트론을 제외하면 시즈라는 유닛이 어떤 컨셉이고 어떤 분위기의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 있는 부분, 팝하면서도 절도 있고 안무 역시 현대풍으로 퀄리티가 높고 스타일리시한데, 특히 가온 싱글의 경우 실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분들이 아티스트성 성우라고 한들, 아야씨가 다리를 올리며 그 밑에 아제사씨가 통과하는 퍼포먼스는 곡과 함께 아이돌 마스터라는 시리즈라는 틀을 넘어서 일반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 팀을 내세워도 손색없을 정도의 유닛과 팀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걸그룹 18 유닛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리시 유닛 시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우상을 두르고 소녀들의 선망과 꿈을 주는 현실적이며 멋진 유닛 시즈. 노래부터 시작해 분위기, 컨셉 활동 모습까지 정말 멋지고 화려한 현대의 아이돌이란 어떤 존재인지 퍼포먼스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유닛이지만,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속 이야기를 보면 그런 현실과 함께 아이돌이란 무엇인지를 깊게 보여주고, 그 깊은 이야기 속에서 그녀들에게 있어서 아이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밝은 빛의 무대 뒤의 어두운 일면, 마치 어깨의 현실 같은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